안녕하세요, 지돌이입니다. 컴투스 프로야구 2018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지품에는 별게 없어요, 지금. 별게 없고요. 그거 합시다. 자, 일반 선수팩 하나 까고요. 왜냐면 저 그거 할 거거든요. 뭐할 거냐면 팀 관리 끄고 궁금하쥬 선수 특훈 갑니다. 제가 1% 남겨놨어요. 누구를? 선동열을. 자, 그래서 한 장만 이렇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동열 레벨 3 됐습니다. 체력을 깎고 자, 특훈 시작. 자, 나온다. 스크린샷도 한번 찍어놓고, 그렇죠. 9위가 올랐어요. 9위. 한번 해볼까요? 9위가 올랐고, 대전 모드, 친구 대전. 축하합니다. 팀 전력을 달성해서, 오, 9위 올라서 이렇게 됐나? 오, 좋아요. 누구랑 해볼까? 이분이랑 한번 해볼까요? 삼성 스웨그님하고, 친구 대전 말고 선동열로 하려면 팀 9연승 달리고 있고요. 어딨지? 어디 사지? 대전 모드 아닌가? 아닌가? 스페셜 모드인가? 친선 모드. 맞아, 맞아. 자, 하드로 해서 한번 해보죠. 수비로 한 3이닝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3이닝 정도만. 3이닝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 히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즈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래 말로 갑니다. 오늘 자, 기아의 선발 투수는 선동열. 선동열 선수입니다. 보통 이래 말 넥센 컨디션인데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포심에 이래 말 A가 역전 되네. 선발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응? 왜 하나 A지? 뒤로 원래 흔들면서 S였는데. 2루 홈런 5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원래 포심 S였는데.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아주 기가 막힌 이상하네.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원앤투. 체인지업. 4구 맞겠습니다. 원앤투의 카운트. 떴어요. 떴어요. 아웃. 공수가 처리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이태근 선수입니다. 이태근 선수. 뒤에서 컨디션 때문에 그런가 봐요. 선수 기록하고 A네요. 있습니다. 포심은 A, 바깥쪽 코스 슬라이더는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156km의 S급 패스트볼 간지 나쥬. 스파이크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3, 바깥쪽 4년 코스 하면 끝냅니다. 돼요. 볼수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잡아내면서 현질 안 하고 3년 4속에 정도 4루 하니까 타자 이 김하성 정도 덱 선수 나오는데, 이후에 현질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게 나오긴 184타점 하겠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멈춰 154km 빠른 공. 우측으로 쏘아 설마. 왼타구. 오케이, 이거 노히트노런 갈수 있을까? 경기 시작 한번 해볼게요. 노히트노런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면은 바로 자동으로 돌려서 넘길게요. 가끔 그래도 볼도 던져주고 그래야지. 스트라이크 바깥쪽 들어왔네요. 타자 원앤투 4구 맞겠습니다. 삼진. 스윙 삼진 아웃.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 공은 포크볼 이런 거는 잘 맞으니까 볼로 던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웃하고 들었습니다. 5번 타자 우종훈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좋아. 지금 기아 질푼 구리 6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 바깥쪽 스트라이크. 그럼 한번 156km 더 빠른 속일 수 공. 있죠.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그렇지, 스윙 삼진. 삼진 아웃. 많이 벗어나는 공격이죠. 볼카운트 싸움에서 항상 본인이 유리하게 가정을 자, 만들어 커브 한번 던지는데 불안하니까 볼로. 6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자신 있는 시즌 거는 스트라이크 2 존에 던지고. 10개의 홈런 야, 설마.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중간에 노히트 끊어놓은 노런 타자입니다. 실패. 제가 볼 때는 잘못 던진 게 아니고요. 아쉽네요.
다음번에 성공하면 다시 이제 또 해볼게요. 아, 마음이 아프네. 또 맞았어. 한번 맞으니까 계속 맞네. 네. 세이브. 슬라이더. 다음번에는 체력 다 올리고, 아니 체력이래, 컨디션 한번 끝까지 올리고 한번 해볼게요. 펄 높이 하나 던지고, 그렇지, 삼진. 좋아요. 자, 이거 자동으로 그냥 끝낼게요. 선동열 어느 정도인지 나왔으니까. 20강 골든글러브 특훈까지 3레벨까지 끝냈습니다. 다음번엔 컨디션까지 높여서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아무튼 여기까지 녹화하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에서 혹은 채팅방에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